커피 팍팍! 이름 김남길. 응? 생년월일 1981년 3월 13일생. 올해 나이 30. 올해 나이 30. 무릎팍 의뢰인 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분이시죠. 오늘 독하고 바로 내일 군 입대. 2003년 MBC 3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3차까지 수석 통과. 응? 이한이라는 예명까지 짓고 준비 100% 완료했으나 들어오는 것은 온갖 단역분. MBC 베스트 극장 등 각종 드라마 단막극을 두루 거치다가 2005년 MBC 굿세어라 금순아에서 금순이 남편으로 캐스팅. 이제 좀 뜨나 싶었는데 두 번째 남편 강지원 씨만 띄우고 사라집니다. 맞아요. 네. 이후에 드라마 굿바이 솔로와 연인, 영화 후회하지 않아 등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 부지런히 얼굴을 알리시더니 2008년 영화 공공의적 강철 중에서는 예명을 버리고 다시 김남길로 활동.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후에 영화 미인도에서는 김민서 씨와 파격적인 배드신, 제대로 된 신이 등장했다면 영화계가 들썩거립니다. 매년 나올 때마다 신이라고. 또 이제 신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2년 지나면. 아, 또 대단한 신이 나왔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네? 2년 후에 신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신이네. 네. 그랬던 그가 드디어 2009년 MBC 선동영의 비담으로 빵! 뜻입니다. 야. 백숙 비담, 깨방정 비담, 다크 비담, 꽃그지 비담, 짐승 비담 등 수많은 애칭을 만들며 데뷔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의 MBC 연기대상 남자 우수상, 백상 예술대상에서 데뷔 7년 차에 남자 신인상까지 수상하며 비담의 해를 마감하시더니 신년부터는 MBC 아마존의 눈물 나레이션 또 한 번 있게 급상승. 야,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아마존의 눈물. 네, 또 성우계 또 다른 신인이 등장했다는 떠들썩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성우계의 신인이라고. 아. 네. 최근에는 드라마 나쁜 남자로 또 한 번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 숨 돌릴 틈도 없이 전국의 여심을 뒤흔드시더니 바로 내일 구립대. 아마 이젠 여심이 아니라 선인들의 마음을 뒤흔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잘생긴 후배 더불어 명품 목소리,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에서 깨방정 넘치는 애교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훔치려는 당신은 욕심쟁이. 아, 그 아마존의 눈물.